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47번과 48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I believe that. 내가 대디아를 믿는다는 거죠. 자, 삶이라는 것은 can be worth living이에요. 자, be worth ing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죠. 가치가 있다. 예, 삶이라는 것은 살 가치가 있다고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믿죠. 이것을 믿는데 이것을 in spite of예요.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양보의 전치사인데 여러분 양보의 전치사는 다섯 개만 알면 돼요.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 다섯 개 한번 정리를 하면은 in spite of가 위에 쓰여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despite가 있어요. 예, despite of 쓰면 안 돼요. 예, despite입니다. 그리고 for all. 그리고 with, all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쓰게 되면 not withstan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not withstanding은 얘는 전치사이기도 하면서 후치사이기도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전치사는 항상 앞전이죠. 명사 앞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얘는 명사 뒤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후치사예요. 예, 굳이 말을 만들자면.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자, 나는 이것을 믿어요.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삶이 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뭐에도 불구하고 고통이랑 스쿼를 하게 되면 이게 더러움이죠. 그리고 이 잔혹함 또는 행복하지 않음 그리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삶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것은 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I do not believe that이에요. 나는 믿지 않아요. 대디아를 믿지 않는 거죠. 자, 그것이 그죠? 필연적으로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필연적으로 살 가치가 있는 거 있다라고 말하지는 그렇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거죠. 무조건적인 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근데 그렇게 살 가치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단지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대세 또 걸리는 거죠. 예, I do not believe that. I do not believe that. 여기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즉 가치가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건 아닙니다. 예, 뭔가 심오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죠? 또 계속 봅니다. I also, 나는 또한 믿습니다. 데디아를. 인간이죠? 근데 어떤 인간이에요? 개인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그룹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집합적으로는 인류로서의 인간은 괄호 닫아야겠죠? 컴마, 컴마 사이에. 동사가 이겁니다. 이룩할 수 있죠. 성취할 수 있죠. 어치이브할 수 있어요. 뭐를요? 만족스러운 목적. 그죠? 어디에서? In existence는 뭐예요? existence가 어떤 존재, 그죠? 실제도 있지만은 이게 삶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삶. 라이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삶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목표를 이룩할 수도 있어요. can.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만족스러운 목표를 이룩하는 거죠? 이것을 믿어요. In spite of 또 나왔죠. 좌절과 목적 없음, 그리고 frivolity 하게 되면 경박함, 경솔함, 그리고 이거는 저기 뭐야, 지루함, 그리고 sloth, 이거는 이제 뭔가 그 게으른 거, 그리고 failure,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어요. 만족스러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나는 또 믿지 않는다는 거죠. 데디아의 내용을. 즉, 목적이, 자, 또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inevitably.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inevitably가? 예, 필연적으로죠,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그 목적이라는 것이 inhering 하면은 어디 어디에 있다, 내재하다예요. 우주에 이 목적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내재해 있다? 또는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내재해 있다? 라고 내가 믿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데디아가 또 나왔죠. 이래서 요 대시랑 요 대절 연결되는 거죠. 인류는 be bound to 하게 되면 뭐예요? be bound to 하게 되면 to 부정사 반드시 뭐뭐 하다예요. 반드시 뭐뭐 하다. 그래서 이것도 빨간색으로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연결되죠. 빨간색으로 한 표현들만 보시면 인류는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거, 만족스러운 목적을 반드시 성취한다라고도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그러나 또 이 대시 또 걸리죠. 예, 이렇게 세 개, 1번, 2번, 3번의 대절이 Do not believe에 연결되는 거죠. 또 믿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한 목적이, 그쵸? 단지, 그죠? 그러한 목적이 발견될 수 있다. 예, 발견될 수는 있다. 라는 것이, 예, 이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끊어줘야겠네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레이 법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냥 그러한 목적이 발견될 수 있다고는 but only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자 줄리안 헉슬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인생의 살 가치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의미나 목적 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노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력. 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또 이렇게 예, 추구하는 바를 얻으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8번 지문 또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reading a novel, 소설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needless to say 하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떤 평가죠. 그쵸? 어떤 평가냐면 이 현대 노벨 또는 근대 소설의 어떤 평가가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이건 가치가 없다예요.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invaluable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요거는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귀중한 거를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이건 귀중한인데 valueless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뭐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평가가 토대를 두고 있지 않는다면 지식 어떤 지식이에요? 위대한 작품 언제의 과거에 과거의 위대한 작품에 대한 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현대 소설에 대한 평가가 가치가 없는 거죠. 예.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소설을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나 동시에 our estimate 우리의 평가 뭐에 대한 위대한 작품 즉 과거의 위대한 작품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언제나 어떻게 돼요? being altered죠. 예, 변화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항상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중이란 얘기죠. 요거는 제가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문장은 여러분 원래 이 빈도부사 중에서 이 always 같은 말은요 진행형이랑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이게 원래 현재 시제랑 쓰는 거예요. 이 빈도부사는 원래 뭐랑 쓰냐면 현재 시제랑 많이 쓰는데 근데 이 빈도부사를 갖다가 진행형이랑 쓸 때가 있어. 진행형. 그러면은 뭘 나타내냐면요. 짜증이라던가 분노. 그죠? 뭐 이런 걸 나타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e is always losing his bag. 뭐 his purse. 이렇게 쓴다고 칩시다. 자, 그 사람은 언제나 is losing his purse. 그의 지갑을 잃어버린다는데
지금 진행형이랑 always랑 같이 쓰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우 진짜 쟤는 맨날 지갑 잊어버려. 뭐 이런 식의 짜증이 좀 담긴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써봐요. He always loses his purse 라고 쓸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때는 그 억양이나 말하는 어떤 그러한 이 느낌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서 이 짜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시킬 수는 있지만 이 문장 자체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 시제랑 always 같은 거 뭐 또는 constantly 같은 부사도 쓸 수 있겠죠. 예. 이러한 말과 진행형이 쓰게 되면은 좀 짜증이라던가 이런 분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이제 이걸 다시 해석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과거에 대한 위대한 작품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그냥 맨날 바뀐다는 거예요. 맨날. 예. 자, 그다음에 however slightly. however는 그 양보절을 이끄는 그 복합관계 부사죠. 예, 그래서 얼마나 slightly 약할지라도, 그죠? 적을지라도 계속해서 변해간다 이 얘기예요. 자, in the light of는 무엇에 비추어 볼 때죠? 예, 바로 이 소설, 바로 현대의 그 소설들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작품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아주 미세할지라도 맨날 바뀌어간다 이 얘기죠. 자, 이는 사실상 모든 문헌들, 그 어떤 문헌이에요? 과거와 오늘날의 모든 문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As it were는 걸어 묶어줘야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 자체로 또는 즉 이를테면 이런 뜻이죠. 어디에 존재합니까? 영원한 현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는 모든 문헌들이 과거든 현재든 간에 이를테면 영원한 현재에 존재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전통을 말하죠. 어떤 전통? 바로 그 소설 전통을 말하죠. 그러나 그 전통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빙이 지금 생각돼 있습니다. 분사구문이에요. 독립분사구문이죠. 이제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고전이라는 것은 not so many books. 그렇게 많은 책들이 아니야. 자, 어떤 책입니까? Behind the glass of the Victorian bookcase죠. Victorian bookcase는 뭐예요? 이 빅토리아 그 이 여왕이죠. 빅토리아 여왕 때 그 스타일의 책장 속이죠. 책장. 책장의 그 유리죠. 유리 뒤편에 있는 그냥 그 골동품 같은 그렇게 수많은 책들이 아니에요. 죽은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전통이라는 것은 뭐다?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자라고 그리고 변화하죠. 예, 뭐 할 때? 바로 그 전통이 take in. take in은 받아들이다. 뭘 받아들여요? 점점 더 많은 작품들이죠. 현대와 그리고 가까운 현대의 작품들이죠.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예, 전통이라는 것은 변화하고 성장을 하는 아주 살아있는 힘이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참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